문화재청이 자체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불허가 결정을 무시하고 지난해 11월 종교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문화재청의 행정결정을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소송인단과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등은 어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시민 취소 소송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소송인단은 이 자리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어느 지역에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인류의 귀중한 자연문화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171호라며 부당하게 이뤄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1월 말 케이블카 설치와 운행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조건을 달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는데요. 앞서 자체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2016년 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야생동물들의 서식 환경이 훼손되고 수목 훼손에 따른 외래종 유입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설악산 자체가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의 원칙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했다는 것은 문화재청 스스로 자기 존재를 무시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번 소송에는 350여 명의 시민 소송인단이 공동 원고로 참여해 소송 비용 등을 부담합니다. 시민소송인단은 이번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환경부를 대상으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는 가장 엄격하게 보호되어 온 설악산이 훼손되면 전국의 명산들이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지난 2016년 8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